안에 줄 쓴 거 보여?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뉴욕에서 매일매일 먹고 싶은 파파이스 치킨 샌드위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먹으러 가봅니다. That's fine. I'm taking it home. I'm okay with that. Okay with that. Thank you for telling us that. Yeah, that's so funny. I think they just restocked you. That's what I'm thinking. Like, I should know you didn't sell the last one. Well, yeah, we tried ordering online before. We never got the order. We got charged twice.되는데 못 기다리고 차에서 오픈을 해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걷고 이런 사이즈 무슨 맛인지 일단 리뷰를 체크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이거 보지 말고 운전하세요. 네,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루에 매일매일 사 먹고 있다는데 일단은 빵이 부드럽고 짠 열면 스파이시 소스가 뭐 많지는 않네요. 치킨이 아주 못생기게 생겼는데 엄청 바삭. 그런데 치킨 옷이 너무 두꺼워요. 치킨 옷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두껍습니다. 근데 사실 치킨은 엄청 부드러워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움. 일단 제가 반을 잘라서 자, 이 치킨의 부드러움을 보이시나요? 치킨 닭가슴살 같지 않고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엄청 바삭. 우리 큰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치킨은 엄청 소프트해서 가슴살 같지도 않고 겉에는 완전 무슨 튀김 먹는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튀김 먹는 그런 바삭함. 우리 큰아들 생각나네.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긴 할 것 같아. 워낙 튀김이 두꺼워서 느끼해가지고 든든할 것 같아. 자, 그럼 시식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시는 바로 그거야. 우리 치폴레 쓰는 그 소스 맛인 것 같은데. 이 스파이시 맛을 제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폴레 소스에 달달하게 설탕이 들어간 거야. 우리는 맵기만 한 게 물엿 아니면 설탕 같은 걸 넣어서 달달하게 초콜릿 소스에 물려넣고 그 다음에 일반 매워에다 물려넣어서 하악 섞은 다음에 그럼 하나는 레이로 하나는 파이스. 내일 가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포파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팔리는 거겠지만 뭔지 모르게 달달하면서 매우면서 맛있네. 오늘도 싸움 났다고 CNN에 나왔어. 이거 서로 먹겠다고.